이사야 30장 1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넷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1절에서 17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버립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점에서 책망받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어긋남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고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33절.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생각, 행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올곧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곤고하고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때와 그 날을 기다리는 인내를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